네,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 소개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 네, 우선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은 맥킨토시 C33 하고요. 그 다음에 MC215 입니다. 네, 두 제품은 그 초창기에 나올 때 MC215 와 그 다음에 C33 혹은 MC215와 C33으로 구분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MC215가 조금 더 높은 사양의 그 파워 앰프고요. MC215는 조금 더 저사양의 파워 앰프입니다. 그런데 가정에서 듣는 데에는 MC215가 뭐 충분히 그 공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종이죠. C33은 오디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맥킨 프리파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 그분들의 평가 중에서 가장 좋은 프리로 인정받고 있는 게 C33입니다. 그래서 메모리 나오면 거의 빠른 시간에 소진되는 그런 제품이죠. 저도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있지만은 가장 아끼는 그 프리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매칭시켜 놓은 스피커는 클립시 헤레시 2입니다. 클립시 헤레시 2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내부를 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내부에 혼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중고역이 다 이렇게 혼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는 스피커로 알려져 있죠. 한번 들어보시죠. 헤레시2가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케이스가, 그러니까 인클로저가 색깔이 있는 그 나무가 있고요. 이 모델은 지금 백통이라고 그러죠? 색깔이 전혀 입혀져 있지 않은 그냥 나무 상태입니다. 그리고 클리프 헤레시2는 뭐 워낙 그 아시는 분들이 많고 뭐 중고 거래 가격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제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거나 할 수 없는 되게 거래 가격이 100에서 120 사이 정도 하는데요. 예, 굉장히 그 가치 대비해서 소리가 훌륭한 스피커예요. 제가 CD로 한번 들려드릴게요. 특징은 굉장히 그 현대적인 음악들을 잘 소화한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거 그 할시라는 가수인데요. BTS와 공연을 해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가수 앨범인데요. 과연 현대적인 음악을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 너무 난해해서 두 번째 곡으로 한번 들어볼게요.
지금 볼륨이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. 조금 높여볼게요. 현재 이 조합으로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요, 이제 그 가정에서 음악 들으실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소리는 거실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대형 스피커보다 훨씬 더 웬만한 대형 스피커들보다 훨씬 더 좋은 큰 소리를 내주고, 그리고 이제 클립시 LSC2가 소리가 좋은데 너무 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래서 이 조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퀄라이저가 있거든요. 제가 지금 다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,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퀄라이저를 좀 조정하시면은 소리를 얼마든지 조절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C33. 제가 살펴보니까 이베이에서 거래 가격이 3,400만원씩 해요. 그리고 이제 MC215도 역시 300 수준에 거래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더 이상 이 제품이 저렴하게 들어올 가능성 없을 것 같고요. 중고 매물들이 돌아다닐 건데요. 지금 C33의 경우는 특히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프리앰프 중에서 최고의 앰프라고, 그러니까 프리앰프라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가격을 매기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, 시장에서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,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만은 여전히 가격은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원하는데, 각계를 원하시면 뭐 각계를 해야죠. 일단은 여기까지 녹음하고 한번 판매 글을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